아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저 불이 안 빼는 게 싫어. 너무 죄송해요. 바람이 너무 많이. 아니 바람이 너무 많이. 너무 어떡해. With you the sun is shining 24/7. Cause when we're together it feels like we're in heaven. 하이 하이. 근데 낮에 오니까 평일 낮이라고 하는데 사람 그렇게 많진 않아요, 여러분. 근데 낮에 나오니까 좋다. 뭔가 햇빛. 근데 원래 언니 잘 시간 아니야? 언니 너무 잘 시간 아니야? 솔직히 어사냐고 막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도 있는데 완전 우리 옷 안 맞췄는데 딱 나도 보자마자 어? 뭐야 이거 근데 진짜 봐봐 우리 옷 안 맞췄거든? 우리 옷 안 맞췄는데 나도 보자마자 당황했어. 이게 맞을 것 같아. 이거 옷도 이거 키 누가 더 크냐고? 나 지금 약간 살짝 운동화 키 같은데? 언니야 좀 더 클걸. 근데 나 약간 신발 약간 2cm 그래 굽대랑 비슷해 언니. 몇 cm 너? 나 굽 없어. 아니 아 나 160. 어? 나 160 1인데 신발 이거 아 이거 한 4cm 5cm 되네. 아 그 정도는 안 돼. 뭔 소리야 완전 163이었는데 163? 어, 근데 작년에 건강검진했는데 갑자기 161이 나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잘못 나온 거 있으시면 말씀하세요. 어, 저 키가 잘못 나온 거 같아요. 다시 됐거든? 어. 161 돌아오는 거. 어? 키가 줄었나 봐. 어 진짜? 근데 원래 그건 나이 들면 주는 건데. 근데 저기 사람을 왜 이렇게 단체로 아니 잠깐 단체로 무슨 수학여행한 거 자연스럽게 여러분 저기 보여요? 아 저기? 어 뭐 저 위에? 내려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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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니 일로 와. 야 잠깐 죄송하다 대학생 그 동아리 그래 대학생 동아리라니까 슬프다. 언니 어? 그리워? 나? 아 나 그래 좀 대학 일찍 나와가지고 중간에 진짜? 탈출해가지고 좀 부러운 느낌도 나. 아니 저기 학생들 진짜 짱구는데? 좀 부끄러워. 언니 우리 셀프팀을 잡기 셀프팀다 후예 후예. 어 여러분 여기 봐봐요 오리배 타려고 했거든요? 근데 오리배 타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한 번도 안 타봤어? 기억이 없긴 해. 나도 뭔가 나도 느낌도 나는데 진짜 애기 때? 치킨집이 있는데? 도토리가 필요 없어. 언니 그럼 치킨을 시켜서 저 위에서 먹을까? 그것도 나쁘지 않지. 아 순살 먹자 그러면. 순살 파닭으로 하나 드시고요. 어 여기 근데 의자가 아니 의자 길이가 맞아 이게? 안 맞다. 얘나 다리가 너무 짧은 거야. 뭔 소리야? 콜라 자 원래 맥주 먹어야 되는 거야. 차가 지금 왔잖아. 대리운전 불러가. 아니 오후 5시에 오후 5시에 대리운전 불러. 치킨 잘 먹겠습니다. 아 순살 치킨 잘했다. 응 맛있어. 아, 순살 안 시켰으면 엄청 맛있어. 응. 맛있어? 응. 진짜 맥주 하나 물어볼까? 아 이거 밟으면 가는 건가? 아 근데 이거 그거 했어도 됐겠다. 그치? 어? 수동 했어도. 그니까 너 타고 수동 한다? 눈 아니고요. 핸들을 딱히 운전할 게 없어요. 그 핸들도 그냥 어 이렇게 해서 어 그냥 이렇게 아 이거 야, 근데 봐 밑에 물 보니까 너무 무섭다. 아 근데 물이 너무 까매. 언니 괴물 나오면 어떡해? 물 색깔이래. 아니 물의 색깔이 왜 이렇게 까매? 진짜 언니, 괴물 나오면 어떡해. 너가 잡아야지 어떡해. 에허 그치? 오리배를 타러 와요. 요즘 누가 이런 걸 타요. 여기 남친이랑 타러 온 사람도 없어. 그러게 여기 도착 밤에 오지. 아까 있었다. 아까 그 아, 저기 커플. 저쪽에도 커플 아니야? 근데 저기 한 커플은 남자만 운전했어. 아니, 그래서 타러 안 오네. 우리가 타러 가자고 한 명만 아 남자들이 타러 오기 싫어하게 됐네. 그래서 전동이 나왔어. 저기는 낑낑 소리야. 야, 이 정도는 시끄러운 게 아니야. 야, 우리 이게 좋은 거였네. 그래서 수동 타보신 분들이 전동하라고 추천해줬구나. 맞아. 나도 언니, 언니, 어, 잠깐만. 어떻게 설명해서? 어떻게? 여기 소리 낑겼어요. 아니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 저기 앞에 너무 저 머리.
저울이도 낑기. 우리 앞에는 캐시. 언니 빨리 왼쪽으로 가고 있어. 아빠. 죄송해요. 바람이 너무 많이. 아니 바람이 너무 많이. 어머 어떡해. 어머 이거 바람 때문에 어떻게 맞춰. 언니 어떡해. 만들어 먹고 이빨 나가는 줄 알았어. 언니 요리 잘해? 응. 진짜? 근데 언니 하, 나 유튜브에서 봤는데 언니 요리한 거 보면은 나 알면서 왜 물어봤어? 허접하던데? 근데 맛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아 먹을만해? 아 근데 이거 언니 찔리는 거 아니야? 어때? 이거 찔리는 거 아니야? 내가 못 잡아서 고드름 아니야? 고드름? 어떻게 잘 만들지? 만들어봤는데 이렇게 안 딱딱하지 않더라고. 여기 하나씩 넣으면 오! 선생님! 아니 안녕하세요. 처음엔 약간 방문턱이 긴장했는데 점점 지나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냥 머리가 몽환이 힐링하러 온 것 같아. 쌤이랑 같이 있을까? 아 언니 이거잖아. 아 이거구나. 방금 뭐라고 했어? 너무 이거 아니야? 예! 이런 느낌으로. 예! 이런 느낌 아니야? 이렇게요? 응. 커피 나겠어. 아, 저희 근데 원래 언니 이사 오고 나서 야방 한 달에 한 번씩은 하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맞아. 게스트 불러가지고 일단 처음에는 조리하고 수수하게 여러분 이름 지어서요. 그 맞아. 아 맞아 우리 물어보려 했었는데 토포? 토포? 뽀뽀또? 뽀뽀토? 예뻐? 예뻐? 예뻐 너무 뭔가 예쁜 척 하는 것 같잖아. 그것도 언짠. 아 남짝질한 척. 야 자, 알겠습니다. 여기도 인사하다. 한강. 한강 나들이 완료. 봐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축하해요.